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직 롯데월드에서만 찍을 수 있는 재밌는 트릭 영상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트릭 영상 튜토리얼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도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롯데월드 매직캐슬 앞에서 특별한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집중! 매직캐슬 앞에 컵이나 캐릅료를 두고 아슬아슬한 징검다리를 만들면 짜잔! 특별한 매직캐슬 인증샷 클리어! 오직 롯데월드에서만 찍을 수 있는 특별한 먹방! 아틀란티스 먹방 영상을 찍어볼게요. 먼저 석관동 떡볶이 앞 아틀란티스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어트랙션 기울기에 맞춰 고개를 들어주세요. 45도 먹방 각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틀란티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입을 벌려주면 입 벌려 아틀란티스가 간다! 롯데월드 가든 스테이지에서 공중부양이 가능한가요? 360도 공중부양 영상 어떻게 찍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든 스테이지 앞에 자리를 잡고 사진 찍히는 타이밍에 맞춰 점프 점프! 360도로 조금씩 자리를 이동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찍힌 사진들을 이어 붙이면 짠! 공중부양 중인 화면 완성!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를 회의놀이도 돌릴 수 있다고요? 회전목마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원근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상단 중심축에 맞추세요. 그리고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 손가락을 돌려주면 손 안에 작은 팽이 회전목마 수상각! 부메랑 효과를 활용하면 오늘은 내가 회전목마 DJ! 사진관의 여러 가지 배경을 활용해서 트릭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배경 앞에 서서 점프 점프! 마음껏 점프하는 후에 영상을 이어 붙여주면 순간 이동하는 트릭 영상 완성! 롯데월드만 떠다니는 풍선 비행을 내 책 속에 쏙 넣어서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먼저 그럴 사진관 앞 전망대에 서면 풍선 비행이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준비해온 책을 풍선 비행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후! 후! 풍선 비행을 책 속으로 불어주세요. 여기서 끝이 나고요. 대감기 기능을 사용해서 더 있어 보이는 영상으로 만들어봐요. 앞에서 나온 이 영상을 대감기에서 이어 붙이면 책 속으로 들어갔던 풍선이 빠져나오는 신박한 영상 완성! 이번 굿즈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하다. 진짜 전부 다 갖고 싶은데 빨리 써볼까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롯데월드 트릭 영상. 롯데월드 유튜브에서 1인칭 탑승 영상을 화면에 크게 틀어두고 선풍기까지 준비하면 여기가 방구석 1열 롯데월드